세 번째로 찾아온 월스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6월에서 7월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월말 올초이다 보니까 워낙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주에 어떤 경제지표와 일정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일단은 정치적인 이벤트가 꽤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독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인데요. 뭐 아무래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는 올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좀 깊게 나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말 올초라고 했잖아요. 그다시피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 6월 30일 목요일날 보면 미국 연준이 좋아하는 그리고 즐겨보는 물가 지표 중에 바로 이 PCE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지수 움직임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7월 1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ISM 제조업 PMI를 비롯해서 주요국들의 제조업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최근에 반도체 쪽과 관련한 투자 의견 또는 업황 이런 분위기가 다소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6월 30일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은 좀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과 봐서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서 투자자 신뢰지수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지난달까지는 상당히 좀 잘 나왔는데 이번 달에도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중요한 이슈들이 좀 많다 보니까 별이 상당히 좀 많네요. 자, 그럼 이번 주 살펴볼 이슈. 제롬 파월 또 연준 의장이 벌써 세 번째나 나왔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상하원 청문회에서 관련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급격한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 그리고 연착륙은 매우 도전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전과 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제 공식적으로 침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가 최근에 가격 급등이 크게 나타났었던 분야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에너지 분야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금속 분야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곡물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에너지 쪽에서는 뭐 유가라든지 또는 천연가스 가격들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금속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구리, 뭐 철광석 이런 가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곡물 쪽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뭐 밀, 옥수수, 이런 대두 이런 가격들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볼 만한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불과 지난주에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결국엔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보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월 연준 의장뿐만이 아니라 이외에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든지 미셸 보먼 연준 이사라든지 뭐 토마스 바킨, 닐 카시카리 같은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역시 다음 차기 회의에서 다음 회의에서 최소 50에서 75BP 인상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간밤에 미셸 보먼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경한 발언을 내놨어요. 7월 달에 75BP 인상하고 그 다음 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 50BP씩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또 강경한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좀 눈높이는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다 아시죠? 이게 바로 점도표라고 하는 겁니다. 점도표라고 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 점으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지 각각의 연준 위원들이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3월 달에는 이 높이가 1.9%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 6월 달 회의에서 높게 올라갔어요. 3.4%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눈높이가 높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실질 연방기금금리 수준이 대략 1.58%인데 이게 연말 수준은 3.33%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네 번의 회의에서 이 네 번의 FOMC 회의에서 최소 175BP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근데 지난주에 어떤 부분 말씀드렸죠? 모기지 금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모기지 금리가 대략 6%예요. 그러면 만약에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최소 7에서 9%대 또는 많게는 10%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을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 모기지 금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애틀랜타 연은에서 실시간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집계해서 2분기 예상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일단 지난주까지 보니까 0%예요. 네, 0%.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지난 5월부터 쭉 흐름들을 보시면 거의 한 2.5%대까지 갔다가 지금 0%대까지 내려왔는데 그 주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점프하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소비와 관련한 지표들이 발표가 될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와 관련한. 그러다 보니까 최근 6월 달에서는 뭐 차량 판매도 부진하게 나왔었고 소매 판매도 다소 좀 부진하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뉴욕 연은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역시 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올해는 마이너스 0.5% 내년에는 마이너스 0.6%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이슈가 이미 본격화됐어요. 그런데 화두가 약간 좀 달라진 게 뭐냐면 그러면 경기 침체 이제 베이스예요. 그러면 이게 깊게 올 거야, 낮게 올 거야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실 때 키 팩터는 바로 뭐다? 고용입니다. 고용. 연준이 연착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죠? 정말 이렇게 낮은 실업률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각각 색깔로 되어 있는 국면들이 어떤 국면이냐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동안 통화 긴축을 했었던 시점이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항상 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연준의 기준금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하실 때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기준금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준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연준의 과감하고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 그나마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실업률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들 한번 쭉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어때요? 경기 침체가 직면하게 되면 항상 실업률은 올랐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체크하실 때 미국의 고용시장이 악화가 되는지 여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실업률은 매월 한 번씩 발표가 되지만 매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에 발표된 것 같은 경우는 최근 5주래 최고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모기지 금리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들의 또는 가계의 신용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회사채, 각 기업의 신용 등급별 채권 금리를 좀 나타내고 있는 건데 실제 걱정이 되는 거는 신용 등급이 우수한 기업들이 아니에요. 신용 등급이 우수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도 괜찮고요. 재무적인 안정성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이일드, 정크 등급, 그러니까 투기, 투자 부적격 등급의 기업들인 거죠. 그런 기업들이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기반하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을 땡겨다가 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보시다시피 이 하이일드 채권 등급의 하이일드 등급의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거를 지역별로도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유로존과 미국을 좀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은 빠르게 긴축 정책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 유로존은 아직 아니에요. 이제 7월부터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 유로존의 하이일드 등급의 기업들의 채권 금리 역시 지금은 미국이 높지만 이게 7월달 또는 그 이후로 가게 되면 역전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의 과감하고 대범한 도전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 예상되는 연방기금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대략 한 3.4% 정도이고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대략 한 7에서 9%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준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논란은 뭐냐? 경기 침체의 깊이가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미국의 고용 상황을 꼭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신용으로의 문제 확산되느냐 여부인 거죠. 이게 기업, 가계,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좀 걸쳐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신용 위험의 가능성을 높이는지도 여러분들께서 향후 시장을 보실 때 체크하면서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말 올 쳐다보니까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연준이 즐겨보는 미국의 PCE 물가 지수가 있고요.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발표되는 제조 PMI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같은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